안녕하세요. 이번에 히든 골가닥성의 비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이재문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의 그림을 그린 오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모험가와 머저리. 머저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숨겨진 보물 히든을 찾기 위해 떠나는 제우와 히지의 스릴 만점 모험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휴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히든의 주인공인 제우와 휴지 중에서 저는 제우 쪽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고 매력적인 휴지한테 끌렸고, 가장 그래도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문 작가님의 시선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 휴지가 굉장히 왕따이면서 희한한 아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보통 아이들하고 다른 면을 굉장히 모험에 적합한 어떤 요소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머저리가 이제 삼행시 같은 거라고 제가 좀 꾸며봤는데. 책에도 나옵니다. 이제 머리가 저릿하게 세뇌당한 무리 이렇게 줄여가지고 머저리 이렇게 삼행시로 만들어봤고요. 반대로 이제 모험가는 말 그대로 모험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이제 모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저릿한 이유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머리가 저릿한 거거든요. 이책 속에서 희지가 아이들은 모험가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모험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험가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모험적인 선택을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꼭 안정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모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정만 추구할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모험가적으로 살아간다면, 더 재밌는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럼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성적인 걱정 많은 제우랑 굉장히 외향적인 겁없는 희지, 그 다음에 꼴가닥, 그 다음에 지룡, 뭐 이렇게 아주 대비되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캐릭터의 요소는, 그러니까 한눈에 보자마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독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스타일, 눈빛, 한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 주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생각이나 행동을 가진 사람들 보고 이제 4차원이라고 했어요. 희지가 제가 볼 때는 좀 4차원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재우는 반면에 좀 모범생이죠. 근데 모범생인데 약간의 반항기도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재우가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약간 내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릴 때는 내성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냉소적인 친구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희지는 말 그대로 좀 반항기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의 어떤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의 이미지에 조금 가까웠는데 이렇게 그려주신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재우는 조금 순하고 그리고 희지는 약간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 나름대로 이야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제우와 희지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수정할 때는 또 책을 수정하면서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어린 시절을 제가 객관적으로 떠올리거나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나는 어떤 어린이였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를 보면서 쟤랑 나랑 너무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하고 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하고 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 건데, 사실 지금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작가가 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제아도 모범생도 아닌 그냥 성실한 외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톨이들은 되게 시간이 많잖아요. 심심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화가로 살 때 좋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좀 공부만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가 좀 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 모험의 세계로 훌쩍 떠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는 일상에 한 줄기 바람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서 신나게 정말 즐겁게 읽고 또 즐기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든을 그리면서 아 제가 잃어버렸던 거 아니면은 앞으로 찾아야 될 히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히든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또 히든 꼴가닥 숨의 비밀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히든으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남은 2023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분들보다 화가니까 조금 더 빨리 읽긴 하지만 이 남은 히든의 네 가지 보물이 정말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거든요. 근데 사실 작가들은 그 독자들의 응원이 있어야 힘차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 끝까지 희지와 재우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